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물은 두 가지 색상의 색종이 4등분한 사이즈 5장, 5장 이렇게 필요해요. 7.5, 7.5 사이즈. 꼭 7.5cm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5장씩이 필요해요. 두 가지 색상의 컬러가 5장. 이거를 똑같이 접으면 돼요. 모두 똑같이. 자, 한번 저는 큰 종이로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반을 접어 줍니다. 반을 접고, 그리고 한번더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이렇게 또 길게 반을 접어 주는데, 다 접는 게 아니라 여기 양끝만 살짝 표시해 주세요. 양끝만 이렇게 표시해서 이거를 여기 안쪽으로 접은 쪽 말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어떻게 접어 줄 거냐면,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 중심선은 이렇게 접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접게. 자, 이 상태에서 이선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잘 맞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었다 펴고, 여기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마름모 볼처럼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자, 중심선은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여기 접혀있던 요 중심선이 오른쪽을 향하게 두고, 자, 요렇게 한 장을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안으로 접고,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대되는 여기를 또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이 중심선을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대로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 선 있죠? 요 선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요선 따라서 한번더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 여기 선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고, 여기 선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으로 접히고, 요거는 뒤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 요렇게 날개가 있게 요렇게 모두 10장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접어야 돼요. 이렇게 10장을 접고 올게요. 자, 이렇게 모두 10장을 똑같이 접고 왔어요. 자, 이제 붙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목공풀로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안에 있는 색깔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걸. 자, 저는 안에 있는 걸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주황색을 들고 한 장을 여기 왼쪽에 있는 날개 하나를 앞뒤로 목공풀을 모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목공풀을 발랐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하나를 다시 들고 여기에 위쪽에 벌려져 있는 오른쪽으로 나 있는 구멍 사이에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선에 딱 맞게 예쁘게 선에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붙이고 그 다음 거는 여기 두 번째 게 이거였 첫 번째 게 이거였잖아요. 첫 번째 거에 있는 구멍, 첫 번째 거 붙인 거에 구멍 여기에 또 넣어서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들고 여기에 풀칠을 또 해서 자 여기 사이에 넣어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은 여기 사이에 넣어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례대로 붙여주면 돼요. 풀을 꼼꼼히 발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자,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끝과 끝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 마지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마지막이 있거든요. 여기 끝에 목공풀을 또 붙여서 여기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주황색은 다 붙였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붙이느냐.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옆면에 보면 하나는 넣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날개 부분이. 보면 이렇게 파란색도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 모양 보면 하나는 날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 주황색에
샴푸를 발라서 요 안으로 요렇게 넣어서 붙여주면 돼. 요 사이에 요렇게 모두 이렇게 다섯 장 모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에도 모공풀을 발라서 파란색 사이에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만 접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파란색 삼각형을 붙여 볼게요. 네, 만들었어요. 여기 뒤에 뒤집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나중에 이거를 여러 장 이어 붙이면 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돼. 지금은 이렇게 별 모양만 하니까 여기 끝에는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별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신기한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